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리서치의 김민진입니다. 에어의 아침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키스리서치 시간에는요. 시클리컬 관련 업종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항상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대표 섹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회사들이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이제 변화 요소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기업 분석부 정한을 수석연구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말씀이 좀 죄송스러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네. 아니죠. 지금 네. 상황 속에서. 하지만은 뭐 이 회사들에 대한 변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코로나19 이후에 또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실적 리뷰를 안 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해요. 2분기에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에 대한 실적 어떻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나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포스코랑 현대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랑 현대철은 완전 반대의 실적이 나왔고요. 포스코는 쇼크가 나왔고 현대철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별도 실적의 차이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량 판매를 늘리면서 ASP가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그 결과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적자까지 전환됐고요. 연결로는 1,600억대에 불과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별도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현강 라인의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캡티브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강판 비중이 줄어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해철은 2분기 중에 자동차 강판 비중 낮아지는 게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고요. 포스코는 10%포인트가량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해철은 ASP 하락을 좀 더 편안하게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또 안 좋았던 기업이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제가 2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스팟TC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사실 지금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2분기 실적 부진을 이끌었던 스팟TC는 145달러에서 160달러까지 반등했지만 이게 뭐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기 아직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풍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향 방산 수출 때문이었고요. 전기동 가격이 2분기 평균 가격도 전분기 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수출이 아주 좋았었기 때문에 풍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런 추세는 적어도 올해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미국이 최근에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가 월별로 360건 정도가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풍산은 총기가 아니라 탄약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네. 자연스럽게 총기 판매가 늘어나면 탄약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면 총기 규제 우려 때문에 총기 사재기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중에는 풍산은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커버하시는 주요 철강, 비철금속 종목군들에 대한 2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맏형인 포스코가 약간의 이제 뒤통수를 때린 가운데 그래도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먹여 살리는 네. 부분들이 나타났던 게 이번 업종에 대한 실적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피크에서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철강 업황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글로벌로 살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분명히 연초보다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 자동차 공장들의 가동률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글로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철강이 호황기인 상태고요. 중국이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밀어내기 수출을 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철강제 가격도 6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9월 달까지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을 기초로 유통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불안한 점을 꼽자면 일본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일본형 밀어내기 수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체 우리나라의 철강제 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30%가량 줄어든 규모인데요. 대신 일본 비중이 70%가량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동률이 올라가고 자동차 가동률 다시 올라가고 거기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안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 속에서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네. 이러한 내용군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가는 이게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니면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안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업황이 좋아져서 간다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표 기업 포스코의 주가 흐름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간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이것은 뭐 다시 이제 좀 돌려주시면은 결국은 시장의 눈높이 네. 혹은 관심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결국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는 뭐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실 기관들도 똑같이 최근에 주도 섹터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당연히 뭐 이거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사실 그렇죠. 철강 같은 경우는 업황은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좋지만 문제는 철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동차랑 조선향 협상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문제는 조선은 수주를 코로나 때문에 별로 못 받고 있고 자동차도 가동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판가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업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 조선 후판은 상반기 3만원, 톤당 3만원 인하를 했고요. 하반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랑 조선향 가격 동결된다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철강사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유통향 판가밖에 없고요. 제가 서두에 포스코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유통향으로 판매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사 입장에서는 유통향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동차향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ASP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가정하면 실적 자체가 의미 있게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자동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판매 비중이 정상화되는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그러한 뭐 회복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는 흐름을 가졌고요. 근데 이제 항상 뭐 예전에 뭐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슈퍼스탁스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어떠한 기업이든 위기는 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이제 10배, 20배, 30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철강사들은 분명히 지금 전통적인 철강업종 그 영업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네.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급 줄 필요 없잖아요. 사장님들 뭔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신소재 네. 발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진출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진출을 하면 당연히 소재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진출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많은 나라들에서 함께 진출을 하다 보니 사실 국내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했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소재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철강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각자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진출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함께 수소차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고려아연은 본인들이 원래 했던 기술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지막 동박을 진출하고 있고요. 네. 세아제강 그룹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룹사들마다 기업들마다 뭔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제 신소재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신소재 매출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뭐 정말 뭐 상당한 부분 쪽으로서 이익을 좀 거두게 될지 어떠한 흐름일까요? 일단 현재는 유의미한 비중은 아무에게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나마 가장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포스코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진출을 가장 빨리 했고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상장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속도가 가장 빠를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포스코 현대철 뭐 이런 회사들을 바라볼 때 신성장 사업의 이익 비중이 10%는 넘어야 그래도 우리가 신소재를 잘하고 있고 전체 주가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의 10%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 포스코가 빠르면 2026년, 현대제철이 수소차 관련된 금속분리판 판매가 27년, 고려안의 전지박이 28에서 29년 정도는 되어야 전체 이익의 10%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먼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절대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공장을 완공한다라든지 캐파 증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시점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현대제철의 수소 관련된 이벤트인데 일단은 넥소 기준으로 저희가 수소 전지의 금속분리판을 납품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ASP 600만원, 이익률 5% 정도 됩니다. 네, 2030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생각하는 게 수소차 50만 대이고요. 그럼 저희가 세종공업이랑 이원화돼서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중을 65% 정도 가져간다. 그리고 2030년에 이익률이 10%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10% 중반까지 이익 비중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빨라질 수 있는 모멘텀은 트럭 혹은 상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에서 스위스로 수소차를 판매를 했고요. 트럭을 판매했는데 일단은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별도의 라인을 가지고 금속분리판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넥소에 들어가는 금속분리판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에도 ASP가 두 배로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넥소가 많이 팔리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전기차, 수소 전기차 버스, 수소 전기차 트럭, 상용차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강력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까지의 실적 흐름은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제 3분기의 철강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홍수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복구 수혜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업종을 좀 자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미국 쪽에 인프라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호재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가장 주력 제품이 송유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가스 추출할 때 쓰는 관을, 그러니까 강관을 저희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요. 지금은 사실 경기가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송유관 캐파,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슬랍보다 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유가가 반등하고 조금 더 좋아지면 당연히 송유관 판매량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산샤댐 이슈도 있고 홍수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 증시에서는 시멘트 건설 관련 자재들도 다 주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같은 경우는 굴삭기 건설 기계 같은 것도 좋아질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철강 관련된 소재들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동차 강판 비중이 얼마나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달렸고요. 실제로 상반기 코로나 확산 초반에는 3분기면 다 정상화될 것 같아요에 다 기대감이었는데 현재는 3분기는 정상화가 시작되는 구간, 4분기는 되어야 기존에 판매했던 자동차 강판 비중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안타깝게도 3분기는 전기세가 굉장히 비싼 성수기이기 때문에 전기로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철 나머지 밑에 있는 제강사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는 편안할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 부담이 4분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분기는 자동차 강판 비중이 올라오면서 정상화되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강사업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인은 포스코에겐 4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연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뷰 성격일 것 같은데요. 종목군별로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제가, 최고원석이 나오셔서, 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최고원석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항공주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네. 진솔하게 네. 있을지에 대한 네. 얘기들, 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밍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하는 수석께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철강주들을 과연 사야 되느냐 네. 산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멘텀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설득을 할수 있을까 이런 네. 것들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전체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철강주가 좋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철강 섹터만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요. 전체 시장 대비 봤을 때 과연 철강 섹터가 크게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체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는 풍산입니다. 사실 저희가 당연히 단기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풍산은 기본적으로 전기동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펀더멘탈 ASP가 올라 갈수 있는 구간이고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향, 미국발 방산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같이 맞붙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랑 트럼프의 토론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벤트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뉴욕주에서 총기 협회를 해산시키는 이벤트를 가지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 조금 선거 때문에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미국에서 총기 사재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 총기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은 풍산 입장에서는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전체 철강 업종이 경기 회복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업황회복에 대한 흐름들의 기대감은 유효하지만은 종목군별로의 전반적인 뭐 우아하는 상승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눈을 돌려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풍산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철강주들, 비철금속 관련주들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그리고 풍산에 대한 투자 모멘텀까지 잘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저희 정한울 수석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키스 리서치 시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아까 제가 어제 9시 반경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9시 반부터 10시에 이제 발표되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물량과 두려움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얼마나의 회복력을 발표 이후에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차익으로 어차피 코스닥 증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선물 많이 떨어놨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민다고 해서 외국인들 나쁠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좀 종합적으로 겹치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예, 아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9월 달에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제 시간을 좀 마칠까 해요. 원래 이제 오후 시간이 좀 인원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전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로 재미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코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뒤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예, 무슨 글을 올릴 것이냐. 아까 보셨던 그 메인 페이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업종과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을 직접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올려주시면 되냐? 8월 28일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들의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예, 9월 4일 금요일날 이제 매주 금요일날 지금 키스리서치 끝나는 시간부터 제가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댓글이 없으시면은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예, 좀 재밌게 저의 얼굴을 좀 넣어서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사실 이제 반말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좀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9월달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댓글 없으면은 그냥 키스리서치 끝나고 나가요, 저.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월요일부터 게시판에 저희가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궁금하신 거 직접 물어보시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획을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반말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윗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에 이제 저는 또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함부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좀 얽매여 있다라는 게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저는 오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